네, 이번에는 유한 양행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자, 렉라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한 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허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처방을 늘리기 위한 데이터 마련에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올해 이제 병용 단독요법에 의해서 병용요법을 통한 치료 효과까지 확인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데이터가 공개된다고요? 네, 이제 다음 달 11일 싱가포르에서 이제 크리살리스 2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2 임상은 이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유한양행 렉라자와 얀센, 다국적 제약사 얀센의 리브리반트라는 이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함께 사용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타그리소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데 이게 타그리소에서 효과를 없었던 환자들에서도 이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임상 데이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나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까? 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명의 환자에서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객관적 반응률, 이제 얼마나 효과를 보였는지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50%로 확인됐습니다. 한 절반가량에서는 이미 효과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0명 중 8명에서는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됐고, 이제 무진행 생존값이라고 있는데 이게 14개월로 나타났고요.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 비소세포폐암의 경우에는 폐암 중에서도 뇌전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폐암으로 이제 뇌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번 병용요법의 경우에서는 뇌전이 병력을 가진 환자에서도 이 무진행 생존 중앙값이 6.7개월로 나타나면서 효과를 보였습니다. 부작용의 경우엔 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부작용들이 많았고요. 이제 이렇게 타그리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이후에 쓸 만한 약이 마땅치 않았는데 네. 이런 병용요법에서도 이제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고무적인 지금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삶인데 이게 가지는 의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의 측면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요법으로도 이제 렉라자가 사용될 수 있고 네. 병용 요법으로도 이제 렉라자가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경쟁 약물 대비해서도 이제 우월한 효과가 확인됐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병용 요법에서 효과를 보였고 이제 렉라자 관련한 주요 임상은 모두 6건인데요. 레이저 301 다국가 임상의 경우 1차 치료제 단독 요법으로 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렉라자 투여군에서 무진행 생존 중앙값이 20.6개월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1세대 약물인 이레사 경쟁 약물보다 더 뭐 효과가 좋게 나타났고요. 네. 이제 핏값도 뭐 충분히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독, 병용, 요법 두 가지 다 가능한 렉라자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렉라자가 이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향후 비소세포폐암 3세대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타그리소와 네. 렉라자가 이제 양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랬었다 이제 그만큼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으로 같이 사용됐을 때 이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점유율을요. 네, 유엔양행의 파트너사인 얀센 측에서는 이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허가되는 경우 매년 6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용되는 타그리소의 경우 글로벌 연 매출액이 7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렉라자가 단독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면 최대 10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10조요? 네, 네, 10조 원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이제 유한양행 측에서도 렉라자가 단독요법과 병용요법 모두 사용되는 경우 처방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중이면서 이제 미국에서 품목허가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타그리스와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렉라자가 단독 병용요법으로 동시에 사용이 될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고 10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